안녕하십니까. 학교 폭력이 걱정스럽습니다. 최근에는 집단 폭행으로 두 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한 나이 때는 다 싸우면서 자란다고 말하기에는 폭력의 양상이 심각합니다. 최근에 이른바 알몸 졸업방 동영상이 공개돼 기성세대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폭력, 어디까지 가 있을까요? 혹시 기성세대가 알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요? 2월 6일, 15살 민호가 친구들에게 맞아 숨졌다. 2월 3일, 친구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16살 정혜가 6층 아파트에서 추락했다. 같은 날, 14살 희진인 친구들에게 5시간 동안 끌려다니며 폭행을 당했다. 두 달 전인 12월 31일엔 15살 민수가 선배들에게 몰매를 맞고 사망했다. 2월 11일, 이른바 알몸 졸업방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됐다. 어른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아이들의 행위가 그만큼 파격적이었던 것이다. 졸업식 당일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대비를 했지만 아이들의 일탈을 막을 수 없었다고 한다. 아이들은 왜 그토록 파격적인 행위를 했던 것일까? 아이들은 후배들에게 달걀을 던지고 토마토 케첩과 밀가루를 뿌렸다. 현장에는 당일 벗어던진 교복과 교복을 찢는 데 사용한 가위가 버려져 있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일부 피해 학생들은 선배들의 강요 때문에 졸업식 뒤풀이에 참석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선배들은 왜 후배들에게 알몸 뒤풀이를 강요한 것일까? 저희가 작년에 다 했으니까 걔네가 그때 왔었거든요. 저희 할 때요. 다 알고 있으면서 자기네들도 다 옷도 다 챙겨오고.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를 너무 범죄시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됐다. 지난 2월 16일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후배들은 선배들이 주도한 뒤풀이가 자신들이 예상했던 수위보다 훨씬 과도하게 진행됐다고 한결같이 진술했다고 한다. 지난 두 달간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들은 기성세대가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범위를 훨씬 벗어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PD수첩은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유성은 PD가 취재했습니다. 한 학생이 친구들에게 몰매를 맞고 목숨을 잃었다. 중학교 2학년 15살 민호였다. 멀쩡하게 등교했던 아들이 반나절 만에 시신이 돼 돌아왔다. 아니, 나 얼마나 시신이 되고 마음 안 되지 않아.
민호는 같은 학교 친구 3명에게 집중 구타를 당했다. 생일 파티를 하지 않아서 때렸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다. 근데 친구들이 자꾸 생일 파티 하라고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아프고 아빠도 아프고 다 바쁘다 보니까 생일 파티를 못했는데 그거 가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때리는 게 너무 못 있어요. 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선생님들이 비보를 듣고 찾아왔다. 어린 제자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지가 교장입니다. 아무런 면목이 없어요, 저는. 우발적인 폭행인지 지속적인 폭력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학교에서 몰랐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 문제 학생이 아니에요. 그럼 말씀해 주세요. 어제는 착하다고 말씀하셨다 카드.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에 2009학년 한 해 동안에 폭력이 일어난 일이 없어요. 그렇게 너무 황당하지요. 친구들이 찾아왔다. 민호와 세 명의 가해 학생들은 같은 학원에 다녔다고 한다. 죽어서 있는 민호도 너무 착한 아이였고 그렇고 지금 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평범한 아이들인데 지금 또 경찰서에서 그렇게 또 막 유치장에 있다는 얘기 들으니까 솔직히 저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진짜. 가정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지 부모에게 물어봤다. 평상시에 좀 싸우고 이런 것들만 근데 학생들이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은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수사해본 결과로는 어떤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은 없었습니다. 민호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역시 착한 아이였다는 것이다. 착실에 따른 가해 학생이 왜 또 다른 착한 학생인 민호를 폭행했는지 의문이 일었다. 민호가 사망하기 사흘 전 가해 학생 가운데 한 명에게 1차 폭행을 당했다. 장소는 학원 화장실이었다. 그리고 눈 밑이 이렇게 부어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왜 맞았냐고 물어봤더니 문자에 민호가 대답도 안 하고 생일 잔치를 하기로 했는데 그걸 못하게 돼서 화가 났는가 봐요. 잘은 모르겠어요 라고 민호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때렸냐고 물었을 때 별로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화가 나서 때렸다고. 가해 학생은 구타한 사실을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용서를 구한다는 메시지를 학원 선생님에게 발송했다. 그날 밤 민호의 부모는 가해 학생을 불러서 다시는 때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엄마가 부모한테 얘기했다고 또 칼심정을 생기 항만청 요만청서 쌓고 학원에서 또 학원에 하니까 학원에서 체벌을 받았는데 그 네 말이 이제 체벌을 받은 네가 얘기 고자질을 해가지고 내가 체벌을 받았으니까 그 분풀이라 지금. 사흘 뒤 가해 학생 3명은 수업을 마친 민호를 또 다른 친구네 집으로 데리고 갔다. 다른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 학생은 민호를 폭행했다. 민호를 그냥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몇 번 밟기질 좀 하는 걸 봤어요. 흥분한 상태에다가 좀 이상을 좀 때렸다 봐야 되나? 그래서 좀 알리지 못하고 그냥 있었죠. 폭행에는 도구도 사용됐다. 이게 진공 청소기에 부착되어 있는 제 허비 파이프입니다. 이걸 가지고 엉덩이를 수십회 때리고 아주 혈대를 이용해서 세 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등을 수회 때렸습니다. 쐈을 때 몸을 떨면서 그냥
귀로 기절했어요. 코와 입에서 막 빨간 거품이 그냥 나오고 숨도 호흡도 거칠게 쉬고. 지켜보던 친구들이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식이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안면부 피부색이 이미 창백하게 순환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창백하게 그렇게 그런 상태였고요. 그리고 사지가 쭉 늘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어.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여까지 시켰어요. 네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해놓고. 폭행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가해 학생들과 민호가 어떤 관계였는지 궁금했다. 선생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이들에게 물어봤다. 민호가 물 떠주는 사이? 민호가 물 떠주는 사이? 사투리 뭐야? 물 먹고요. 친하게. 친한 거지 않고. 그냥 뭐 같이 나온다니고. 맨날 때렸다고. 시끄럽고. 아, 민호한테 그랬어? 얘네 세 명이? 네. 근데 선생님들은 얘네 세 명 되게 착한 애들이라고 그러던데. 아, 얘 착한 애들? 착한 애들 있었죠. 안 보였어요. 아이들이 말하는 셔틀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의 배경엔 아이들 나름의 권력구조가 있다고 설명한다. 한 아이가 교실 안의 서열과 폭력구조를 그린 그림이다. 아이들이 보는 시각은 교사들이 보는 시각과 달리 강자와 약자로 구분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근데 교사들은 아이들이 이런 숨겨진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죠. 이 교실의 맨 위에는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장이 있다. 일장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2인자를 왕따시키기도 한다. 그 아래는 착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3그룹이 있다. 그 밑에는 위층의 아이들에게는 맞지만 아래층 아이를 폭행하는 중간 그룹이 있다. 맨 아래에는 상시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심부름을 하는 셔틀, 이른바 찌질이로 불리는 아이들이 있다. 밑에 아이들끼리도 끼리조차도 친해질 수 없는 아이들이에요. 왜 같이 뭉쳐다니면 한마디로 말하면 찌질이 그룹이라고 해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아니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같이 다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윗서열은 아래서열을 괴롭히고 아래서열 또 아래서열을 괴롭히고 또는 아래서열이 되지 않기 위해서 더 아래서열을 괴롭히는 거죠. 착하고 순박했던 민호는 힘센 아이들의 심부름을 하고 폭행의 대상이 되는 맨 아래층에 위치해 있었다. 진짜 착했어요. 애들한테도 완전 잘해주고. 민호의 장례식이 열리던 날. 차가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사람들이 있었다. 수감된 아들을 대신해 민호에게 사죄하러 온 가해 학생의 부모였다. 화장터로 가는 길에 연구차가 학교에 들렀다. 민호의 마지막 등교였다. 운동장에는 전교생이 늘어서서 마냥 착하기만 했던 불행한 친구를 배웅했다. 떠나기에 앞서 누나가 동생의 영정을 안고 교실에 들렀다. 친구들로부터 숱한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그 누구에게도 아픔을 호소하지 못했던 바로 그 교실이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잘 자라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담당해야 할 청소년이 불행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유성훈 PD,
때로는 친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력의 사슬이라고 할까요? 위기 구조가 있다는 게 놀랍군요. 네, 기성세대들이 알고 있는 학교폭력은 싸움을 잘하는 소수의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실에는 피라미드 구조로 나타낼 수 있는 폭력의 구조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서울의 한 학생이 자신의 교실의 모습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라미드의 맨 위 정점에는 이른바 일장이 있고 이 일장은 하위 그룹들을 지배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하위 그룹도 서열화된 위계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3그룹 아이들은 5그룹, 6그룹 아이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맨 아래층의 8그룹 아이들이 가장 심각하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심부름을 하는 셔틀도 여기에 속합니다. 네, 피라미드 구조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폭력의 피라미드 구조가 이 학급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학급, 다른 학년하고도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크건 작건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폭력의 피라미드가 형성되어 있는데 최근의 양상은 한 학급을 벗어나 학교, 그 동네, 그 도시 전체를 망라하는 규모로까지 연결된다고 합니다. 지난 3일 희진인 같은 반 친구의 호출을 받았다. 그리고 이곳에서 폭행을 당했다. 이 소파요? 네, 여기 소파. 네. 발로 머리를 쳤어요. 이제 계속 이제 옆으로 밀려가니까 벽쪽에 다가가서 이제 벽에 박고 막 눈도 발로 눈을 때리고 막 코도 때리고 다 때리고. 네, 여기 박은 거예요. 머리를? 네. 아. 걔가 밀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유리 상자 조각이. 아. 화장실에서 맞은 거예요? 네, 여자 화장실이요. 그런 뒤 공은 화장실로 끌려가서 폭행당했다. 뭐 어떻게 때려야 이렇게 짝 소리 낸다고 하면서 흉내도 내보고 다 해봤어요. 폭행 직후에 찍은 사진이다. 얼굴에 멍이 들고 눈두덩이 부어올랐다. 가해자들은 희진이를 끌고 5시간 동안 시내를 돌아다니며 폭행했다. 노래방에서는 남학생들 앞에서 옷 벗기 게임을 강요했다고 한다. 억지로 막 안 하면 너 진짜 너 뒤지지 않는다고. 희진인 아이들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취재 도중 희진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네? 진짜? 걔네들이에요? 네. 같이 와볼래요? 폭행 장소를 배회하던 가해 학생 일행을 만난 것이다. 폭행을 주도한 민정이에게 왜 희진이를 때렸는지 물어봤다. 친구예요? 네. 설명하는 길을 내가 그냥 좀... 애들, 반 애들이랑 막 충돌이 많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도 있고 저한테 피해가는 것도 좀 있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제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살려달라고까지 얘기했다고 그러던데? 네. 친구한테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왜 도와줄 생각을 안 했어요? 말렸어요, 저. 애는 좀 말렸어요. 말렸어요? 네. 왜 맞아야 되는지는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러면은 5시간 동안이나 다녔다고 그러던데 제가 듣기로는 맞아요? 네, 다섯 시간 동안 때린 건 아닌데 또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오래 데리고 있었어요. 뭐가 불안해요? 그냥 걸릴까 노력을 해서 들켰어요. 안 들키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네. 경찰서에 안 가려고? 네. 아픈 짓을 안 하려고 해야지 경찰서에 안 가려고.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자꾸 아, 자기가 내가 왜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때린 거예요. 경찰서에 여기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던 사람 손 들어볼까요? 다 가봤었던 거예요? 네. 몇 번이나 가봤어요? 제 이번이 두 번째. 두 번째? 네. 이쪽은? 친구들은 많이 가봤는데 경찰서는 두 번째? 아이들은 희진이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됐다고 오히려 원망하고 있었다. 3번 더 걸리면 소년원 가는 거예요? 제 때문에 이제 가요. 이제 가요? 네. 언제? 재판 보면 바로 가요. 사과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지금이라도? 지금은
사과라도 기대했던 희진이 아버지는 돌아서고 말았다. 할 말이 없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할 말이 없네. 아이들은 폭력을 행사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때려야 할 이유가 있어서 때렸다는 것이다. 민정이는 학교 권력 피라미드의 최상위층인 이른바 일진이었다. 지진인 1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왔다고 한다. 일진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희진이를 괴롭혔다고 한다. 그러니까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막 엄청 막 심하게 때리고 막 협박도 엄청 자주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너가 가만 안 둔다고 죽인다는 막 그런 식으로. 폭행을 당한 후 희진이는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있었다. 이그 오늘 걔네 다 나왔어 학교. 학교 가면 또 그러니까 걔네들이 알고 아는 언니가 문자 온 거예요. 해가지고 그냥 그 순간에 가기 싫었었어요. 학교에서 폭력을 사전에 막을 수 없었는지 물어봤다. 제가 이제 2월 1일부터 쭉인데 거의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네. 제가 이제 주시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아이들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 아이들 X동에 살잖아요. 근데 굉장히 먼 데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채팅을 하면서 어떤 장소를 정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어디에서 모이자, 이제 이러면은 아이들이 모여서. 이른바 일진 아이들은 학교 밖에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했다. 민정이를 다시 만났다. 민정이는 일행과 함께 PC방에서 채팅을 하고 있었다. 학교와 주변의 일진뿐 아니라 도시 전체의 일진과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었다. 네이트로 이렇게 친구의 친구가 총 몇 명이에요? 600명, 700명? 600명, 700명? 다 어떻게 하는 사이예요? 다 거의 다 친구들이고요. 네. 만난 애들 있고 또 그래도 소개받아서 알게 된 애들이 있고. 주변에 과장이랑 이런 애들이랑도 다 네이트로 연결돼 있어요? 그냥 다 아는 거야? 아니면 네이트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네이트로도 다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 스스로 연락 주고받고 그래요? 얘도 중학생이에요? 아이들은 힘있는 선후배와 의형제, 의자매를 맺어 폭력의 보호막으로 삼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뭐 제 만약에 양동생이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양언니니까 저한테 말을 하면 저는 양동생이니까 막 커버쳐주고 아니면 막 뭐라 해주고 그것도 막 후배들끼리 내 야원이 누구야? 내 야원이 누구야? 민정이는 이번 사건으로 전학 조치가 결정됐다. 어머니는 딸이 학교로부터 더욱 멀어질까 봐 걱정하고 있었다. 그 학교에 1학년 때 전학으로 온 애가 있었어요. 다른 학교에서 말썽을 펴서 강제 전학을 온 거죠. 근데 그 아이하고 저희 아이하고 많이 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놀던 애고 그러면서 노는 애였고 하니까 같이 어울려져서 다니고 매일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이 도시의 일진 아이들의 정보를 꿰뚫고 있었다. 얘 때문에 안 만나본 사람이 없거든요. 소위 논단 애들 부모님 애들 웬만한 애들 다 만나봤어요. 1학년 뭐고 누가 어디 대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서부 대장 동부 대장이 뭐 이런 애들도 다 알고 웬만한 저기를 다 파악했거든요. 얘가 어디로 돌아갈지 모르니까 찾아야 되니까. 최근까지 민정이는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아왔다. 민정이가 희진이를 장시간 끌고 다니며 폭행한 데에는 어떤 심리가 작용했는지 물어봤다. 5시간 동안 아이를 데려고 다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재미로. 그러니까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친구들은 다른 사람이 지금 아파하는지 즐거워하는지 그거를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5시간 끌고 다니면 아, 싫어하지 마. 에이 좋아하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설날을 하루 앞둔 저녁, 민정이 일행이 공원의 화장실에 모였다.
희진이를 폭행한 곳이기도 한 이 화장실이 이 아이들의 놀이터라고 한다. 네, 여기서 이렇게 자주 놀아요? 네, 여기 안 되면 무조건 이러고 안 되니까 나중에 남자친구랑 이렇게 서운하게 얘기하고. 여기 여자 화장실이잖아요. 이거 치면 돼요. 매일 와요? 진짜 매일이요. 매일? 네, 매일 한 학교 갈 때는 2시 정도에 만나서 10시까지 있고 일어나는 대로 만나요? 매일같이 밤거리를 헤매는 아이들은 범죄의 유혹에 노출되고 있었다. 네, 처음에 그러니까 막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다니지는 않는데 애들 보면은 그냥 재밌더라고. 오토바이 훔치는 것도 타고 다니고 재밌으니까. 친구들이 안 노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같이 다니니까 또 나쁜 짓 하자고 하면 뭐 부딪히고 막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밤거리로 나섰다. 민정이는 또 다른 친구를 불러냈다. 아, 좀 와, 빨리. 아, 빨리. 아, 빨리. 우리 재밌게 놀자. 아,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이렇게 막 신고한 게 그냥 짜증나고 막 화나고 그랬는데 지금 저는 만약에 합의고 아니면 재판 보면 끝이잖아요. 그때부터는 안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많이 미안했어요. 너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응. 학교에도 가정에도 정을 붙이지 못한 아이들은 밤늦도록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네. 청소년들의 폭력의 네트워크가 학교를 넘어서 도시 전체로까지 확대돼 있다. 이건 참 놀랍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곳의 경우 도시 전체 차원의 권력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도시 전체의 일장, 동서남북 각 방면의 일장, 각 지역의 일장, 학교 일장 이런 식으로 서열화되어 있었습니다. 힘의 우열로 결정되는 권력 구조에서는 자주 폭력 사건이 일어납니다. 함께 어울려 밤거리를 배회하다가도 한순간에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난 3일, 16살 정혜가 아파트 6층에서 투신했다. 지난해 봄에 함께 가출하기도 했던 친구네 아파트였다. 이쪽 네, 영혼이라는 건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하지만 전신에 골절상을 입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그러니까 팔의 윗부분에 해당하는 뼈가 이렇게 여러 조각이 나는 분쇄골절이 돼 있으며 이 주변에서 아마 신경이 다치면서 신경마비가 동반된 것으로 골반의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이렇게 같이 뛰어내리면서 받은 충격으로 인해서 이렇게 골절이 되어 있습니다. 정혜는 사건 전날 이군, 정군 등 지난해 함께 가출했던 친구들에게 붙잡혔다. 이날 밤 이군은 정혜를 한 빌딩의 옥상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옥상이었고요. 내려가면 자유롭게 뻔하고 때릴 때 뻔하고 폰도 배터리가 나갔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이군 등은 정혜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리고 갔다. 그런 후 이군과 정군이 번갈아 성폭행했다. 이군의 친구까지 등장하자 정혜는 아파트 난간으로 피신했다. 그래서 무서워서 창문을 찾았어요. 문을 잠그고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그 창문 밖에서 버티다가요. 버티고 붙었는데 제 손쪽이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힘 풀려가지고 떨어졌어요. 이날 병원에 가해자들의 부모가 찾아왔다. 이들은 감금이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내가 어떤 감금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을 해가 치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봄 함께 가출했던 은사를 만났다. 가출 당시 이군과 정군 그리고 은사는 추락한 정혜에게 앵벌이를 시켰다고 했다. 그때 앵벌이를 붙인 적 있었는데 마음을 봤었거든요. 다른 사람은 앵벌이 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마음을 본 거예요. 저희는 저 위에 있고 그 핸드폰 게임하면서 도망친 거예요. 도망을 쳐가지고 그때부터 또 기분이 또 그때는 또 나빠가지고 또 순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찾아가보고자. 이때부터 은사와 이군, 정군 등은 정혜를 찾아다녔다. 이번에 잡힐 때까지 정혜는 약 8개월 동안 이 친구들을 피해 다녔다고 한다. 밤에 몰래 좀 골목골목으로 다니고 그리고 좀 집에도 자꾸 걔네들 연락 오고 그러니까요. 들어가고 싶은데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거의 저희 집에서 좀 거의 울면서 막 자고 그랬어요. 집에 들어가고 싶어 했었는데 담임선생님이나 어른들이나 부모님이나 얘기 안 했어? 선생님,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얘기하면 누가 찾아와? 걔네들 의심으로 끊겠어. 엄마가 모르고 장난치는 걸 거예요. 정혜가 행방을 감추자 정혜 어머니에게 여러 차례 욕설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저는 막 이거 보는 순간에 막 떨렸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잠수를 타버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근데 그래도 친구가 뭐 이렇게 피했다고 엄마한테까지 이렇게 문자 보내고 그 당시 무슨 일이 하여튼 있었는데 그 진짜 친구라고 생각 안 했었어요. 배신을 너무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저를요. 가출까지 함께했던 친구가 가해자로 돌변한 것이다. 정혜와 은서는 중학교 때부터 단짝이었다고 한다. 다니다 보면 뭐 같이 체육할 때 같이 나오고 밥도 같이 먹고 다리 안고 싶은 사람 있긴 한데라도 같이 안고 그렇게 친했어요. 많이 성폭행을 한 이군과 정군도 정혜와 친한 관계였다. 학교에 적응하기 힘겨워했다는 공통점도 있었다. 같은 경우는 학교에 앉아있으면 뭐 신성이고 뭐 별로 문제가 없는 학생인데 단지 이제 학교에 오는 과정이 힘들었게 아버지가 심지어 여기까지 데려주고 해도 나가버리고 깝깝해서 못 견디겠대. 학교 공간은 항상 친구들에게 조금 위협적이거나 뭐 선생님하고도 이렇게 달래주면 이렇게 감싸주고 하면 들어오긴 오는데 순간적인 감정 변화에 그냥 바로 노출돼요 애가. 그러니까 갑자기 감정이 확 이렇게 끌어오르면 견디가 안 됐습니다. 네 명의 친구들이 거리로 나서면서 새로운 권력 구조가 형성됐다. 정혜가 피해자의 위치로 전락한 것이다. 머리치는 게 낫겠다. 잘 추우니까 뭐 저희는 그때는 최엽수 씨가 막 이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애를 앵벌이 시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앵벌이 쳐가지고 오면은 PC방 같은 데 가고 뭐 사먹고 그래가지고 돈 쓰고. 그리고 왜 그러면 그 조폭적인 행동을 하느냐. 그게 다 상처받은 아이들. 이 열등감에 빠져 있는 아이들, 또 인정받지 못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결국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죠. 그런 그 아이들은 자기보다 약한 아이들을 마치 먹잇감처럼 찾거든요. 그나마 울타리가 되어주던 가정과 학교를 벗어나면서 친구 사이였던 아이들은 폭력의 논리 앞에 노출돼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고 말았다. 제눈 앞에 없었으면 좋겠어. 네, 유PD. 결국 학교 폭력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청소년들 사이에 형성된 어떤 폭력의 피라미드 이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청소년 사회에 형성된 힘에 기초한 수직적 관계를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로 돌려놔야 되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파고들어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학교나 지역사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축소하려 드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7일 강원도의 한 사찰에 중학생들이 모였다. 지난해 12월 31일 선배에게 맞아 사망한 민수의 49제가 열린 것이다. 아이들은 비극적으로 사망한 친구의 명복을 빌었다. 믿는 게 참 이뻤어요. 걔만 하는 특별한 웃음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애들하고 그렇게 말장난치 치는 그런 웃음을 전부 다 웃게 되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할 것밖에 없어요. 사건 당일 민수를 비롯한 이 지역 중학교 2학년 학생 8명은 선배들의 호출을 받았다. 3학년 선배 7명은 후배들을 강변 배수 관문으로 데리고 와서 폭행을 시작했다. 선배들의 폭행은 민수가 쓰러지고 나서야 멈췄다고 한다. 친구들이 사건의 내막을 털어놓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이 지역 2학년 일진이라고 했다. 본인들이 지금 네 일진인가요? 2학년에서는 네, 그 정도. 평소에 이렇게 그 선배들의 부타가 있었던 거예요? 네, 모이라고 해서 그냥 그 다음날 모여있던 건데 모였어요. 불러가지고 그냥 그 전부터 계속 경고를 했어요. 그 벼르고 있으니까 잘 알아. 그냥 누나 같은 거. 그때 맞아 선배한테 뭘 잘못해서 맞으면 그건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가해자들은 3학년 일진이었다. 왜 후배들을 폭행했는지 물어봤다. 후배니까 군기 같은 거. 아, 근데 왜 기사에 보면 그게 왜 인사를 안 하는 이유로 때렸다. 선배들은 집합을 시킨 지 3시간이 지나서야 나타나서 후배들의 온몸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쓰러졌는데요. 그냥 뭐 간단한 뭐 기절 같은 건 줄 알았는데요. 그냥 뭐 그 보니까 한 3분 지나니까 원래 깨야 되는데 계속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처음에는요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뭐 변명을 어떻게 막 할 거냐고 변명을 좀 생각해 보자면서 막 배부터 떨어졌다가 그런 식으로 시간을 좀 썼어요. 그래서 병원에 연락을 늦게 했어요. 민수의 아버지는 친구처럼 의지하며 살아온 외아들을 잃었다. 저랑 늘 둘이 같이 잤어요. 저랑 늘 같이 자고 제가 이렇게 같이 자면서도 흔히들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 여자친구 이쁘냐 진짜 친한 동생처럼 그렇게 많이 대해줬거든요. 그런데 경찰 수사가 석연치 않았다고 한다. 초창기 경찰이 민수 아버지에게 통보한 가해자는 5명. 두 명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후배들 세명에서 7명이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한 명이 막 잘못을 했어요, 원래. 막 보호관찰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막 애들이 이렇게 때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경찰서에 이런 부분은 조사가 됐느냐, 이런 부분은 조사가 됐느냐. 그제서야 경찰들은 그제서야 예. 아이들이 단순히 아이들이 말을 안 해서 이 부분은 아이들이 말을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신입니까? 오히려 제가 뭐 경찰한테 그런 말을 듣자고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결국 7명의 가해 학생 가운데 단 한 명만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취재 요청을 거부했다. 다시 조명된 거잖아요, 언론에. 그랬을 때 가해자 학생들이 부모라든가 피해 학생 부모라든가 서로 지금 뭐 합의하고 뭐 이런
그런 관계에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판이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해 학생 가운데 6명은 여전히 거리를 다니고 있다. 민수와 함께 폭행당한 2학년 피해 학생들이 오히려 위축됐다고 한다. 어른 같으면 좀 근신을 하겠죠. 아직 뭐 철이 없어서 그런지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일부 학생은 좀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학생들도 좀 다니지 말고 구속된 학생과 똑같이 좀 집안에 좀 이렇게 좀 있으면서 자기들도 반성하고 근신하고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에 대해 한 가해 학생의 부모는 폭행은 관행이었을 뿐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지금 애가 이제 내가 맞고 잘못된 건데 지금 2학년 애들도 걔네들도 2학년이라는 걸 때려요. 2학년 지금 맞은 애들잖아요. 맞은 애들 걔네들 2학년 일진 애들이고 지금 3학년 애들은 3학년 그나마 또 일진이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다. 아니 너그럽게 용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다 걸쳐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 걸쳐서 내려가고. 우리나라는 학생 범죄에 관대한 편이다. 2008년 사건에 관련된 7만 6천여 명 가운데 11%만 기소됐고 52%는 기소유예로 귀가했다. 저요 여기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은요 결국 풀려나요. 제가 미성년자라서 애들 대기 보면 처벌 없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더 영악해서 더 잘 알아요. 그렇다고서 저희는 어떤 뭐 법적인 그런 처벌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맞는 아이한테 합당한 벌을 주므로 해서 아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우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민수의 모교에서 폭력 추방 골기 대회가 열렸다. 학교도 가해 학생을 처벌할 별다른 권한이 없다고 한다. 방학과 졸업식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가해 학생은 3일 등교 정지 처분에 그쳤다. 학교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벌였다. 878명의 학생이 조사에 참여했는데 가해 건수가 32건, 피해 건수가 12건, 쌍방폭행 8건 등 52건의 폭력 사건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폭행을 한 이유는 장난을 치다가 화가 나서, 이유 없이 말을 듣지 않아서, 짜증나서 등의 순이었다. 단순한 우발적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닌데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유기질서, 확립, 유기질서 확립 그거죠. 근데 그런 예. 근데 그걸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 사이의 폭력 구조가 한 학교에 국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 전체를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단위의 공조가 필요한데 쉽지 않다고 한다. 우리 학교만으로는 노력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학교는 조사를 하다 보면은 옆에 인근 학교 문제가 걸리면은 거기서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남들이 볼 때는 일이 더 커진다. 그다음에 지역 사회가 학교 폭력 어떤 그 뭐랄까 했던 그 그런 개연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런 또 어떤 오명이나 어떤 부정적인 관념을 우리가 강하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참고 학교 내에서 처리하자. 아마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지역사회가 학교폭력의 원인을 분석해 근본적인 처방을 하기보다는 덮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최근 학생 범죄 건수가 감소 추세라는 것도 착시 현상을 낳는다고 한다. 청소년 인구가 감소해 학생 범죄자의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절도, 폭행, 강간, 강도 등 5대 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범죄 양상이 흉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긴급성이라는 거, 긴급한 과제를 보는 건 사실은 정부의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소년 인구가 적다 보니까 청소년 인구도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사안에 비해서 그 중대성이 사실은 우선 선별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소년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뭐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지난 두 달간 발생한 학교 폭력은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해자에게도 회복하지 못할 상처를 남겼다. 누구보다 당사자인 아이들이 근본적인 처방을 요구하고 있다. 어때요? 이런 전통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아니요. 여기서 끝나야죠. 안 때리고 그냥
훈계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성별 갈림이 조금 관계가 무너질까 봐 걱정은 안 돼요? 걱정은 안 해요. 왜? 같은 사람끼리 선후배 관계가 있다는 게 그게 이제 그동안 우리가 학교폭력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이른바 비행 청소년 몇몇의 문제이고 그 몇 명만 선도하면 폭력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책임은 온전히 교사 혹은 학교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접근법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은 구조화되어 있어서 최소한 지역 단위로 그 구조의 실상을 파악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실효성 있는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파심에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그 해법이 처벌의 강화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처벌보다는 치료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 청소년도 가해 청소년도 모두 다 치료해야 할 우리 사회 미래의 주인이라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